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린 친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오늘 보면은 이제 세계 망대에 있던 자들이 에브릿 신전 보루에 숨어들었지만 아비멜렉이 그곳에 불을 질러 약 1,000명을 죽이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보루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13장 16절에서는 은밀한 곳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새번역본은 동굴로 번역하여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엘브릿 신전의 보루는 신전의 내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엘브릿은 언약의 신이란 뜻으로 바알브릿과 유사한 혼합종교를 뜻합니다. 이처럼 세계 망대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 보루에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어깨 짊어지고는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자신이 한 그대로 서둘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을 보루 위에 놓고 불을 지릅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라는 요담의 저주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의 살육은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왕이 되기 위해 형제 70명을 죽이더니 또 가하를 동조했다는 이유로 세겜 사람을 죽이고 또 성을 헐고 소금까지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세겜 망대 사람까지 죽인 것입니다. 불명 세겜 망대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세겜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소식을 듣고 살기 위해 그들이 섬기던 엘브릿 신전 보루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수가 들어가 피할 정도로 그 보루는 크고 견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고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내의 신전을 찾아갔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참된 안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만든 탐욕을 투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보루가 견고해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한 대피소는 풍요를 관장하는 신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행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아비멜렉에게 바알 신전에서 음을 모아 정치 작업으로 주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섬기던 신전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또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허망한 것들을 붙들지만 성도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풍요를 관장하는 것 같은 바알이 또 돈이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또 인간의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같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어떤 문제도 해결되거나 풀려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세상 공격 앞에 아무리 나약해 보여도 그 두려움에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안전하다고 속일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또 피난처 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기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헛된 것에 마음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부르짖는 성도로 이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